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해양수산부의 이모 씨는, 공무원 이모 씨는 죽었어도 상당히 억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월북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경찰청은 구명조끼를 입은 상황이나 조류 방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월북한 것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어서 자신의 주장을 더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도박 등 3억 3천만 정도의 엄청난 빚이 있다, 이런 사실도 그냥 확인 없이 마구잡이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당내 재발방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희 위원은 다양한 경로를 획득한 한미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론하고 싶은 것은 이번 사안은 공무원 신분이자 한국의 일반 국민이 어떤 연유인지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북한 해역으로 조류해서 사살되고 소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사살 및 소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방향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모 씨가 월북했다는 사실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북한의 책임론을 희석시키고 사고 책임이 공무원 당사자에 있다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질을 보도하고 사건의 핵심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보통 시민들이 걱정하고 울분을 토하는 것은 그 공무원이 월북했느냐 아니냐, 그것은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위든 간에 북한 해역으로 표류한 공무원을 국가가 제대로 목숨을 보호하는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한 점, 그것이 실패한 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란 것은 공무원이 월북했냐 월북하지 않아,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이자 진정한 의미에서 실체란 것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너무나 비사하고 너무나 극악무도한 사살 방법과 소각 방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고,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덮어야겠다, 은폐해야겠다, 가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국민들의 공분이라든지 항의에 관계없이 그것을 덮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번 사건의 문제적 핵심은 월북 여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어쨌든 이번 사건을 조기에 덮어가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됐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뭐 이용할 게 없냐, 뭐 월북 이슈로 가져와가지고 그 월북 이슈란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부각시켜가지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그런 초등학교 학생들도 할 정도로 정부가 너무 뻔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뻔한 짓을 하느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4.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추미애 사건, 그 다음에 이번에 조류에 포류된 그런 해양수산부 소속의 이모 씨의 죽음, 이런 여러 건들이 중첩돼가지고 정권의 안위나 정권의 보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기에 그냥 덮어야겠다는 그런 목표하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바른 일의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이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진실이라든지 사실 같은 부분이 너무나 오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북한군에 대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이모 씨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사건과 달리 일어난 그 사건 자체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힐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하나의 국민들의 아주 심정적인 그런 불만을 누적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두려운 모양입니다. 두렵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실 앞에 진실되지 않은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운 모양입니다. 그 두려움의 끝이 어떻게 결말 날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공데일리를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공급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공TV, GONGTV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을 통해가지고 공병호TV를 성장시켜 준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번 구독을 통해서 공TV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성원이 이 나라를 좀 더 맑게 만들고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